대통령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. 태극기 들었던 초심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. 태극기 들었던 초심으로 좀 돌아가라는 158번 동안 159번 동안 이렇게 투쟁하는 이 훌륭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? 조심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좀 떠들어라 말입니다. 오늘 제가 국회 안에다가 다른 사람들 뒷대기 틀렸는 뒷대기 쳤는데 제가 오늘 몽골대기 쳤어요. 몽골대기 내일부터 국회를 제가 무슨 국회를 장악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줄 서서 오십시오. 줄이 끊지지 않게, 줄이 끊지지 않게 줄 서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세요. 언제 우리가 그 국내의장 정문을 열고 들어갈지 모른다 압박을 해야 됩니다.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대단합니다. 다들 일어나십시오. 나도 뒷머리가 어서 보니까 되게 궁금하네.